안녕하세요. 2019 수능 만점자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신보미입니다. 수능 문제 풀면서 가장 걱정했던 수학 30번을 풀고 나서 되게 안도했는데 실제로 채점했을 때 만점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래도 가채점 결과라서 진짜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떨고 있었는데 성적표가 나온 날 부모님께서도 우실 정도로 되게 좋아하시고 선생님께서도 되게 기뻐하셔서 가장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능 학평 풀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어요. 그냥 시중에 있는 다른 사이트들보다 기출문제랑 풀이랑 답지 이런 것들이 다 한 페이지 안에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수능 전날까지도 참고해서 문제들을 풀어볼 정도로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플래너를 이용할 때 먼저 한 달이나 일주일처럼 큰 단위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거를 세분화해서 하루하루의 계획으로 플래너에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뭔가 크게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세분화해서 세우면 하나씩 할 때 체크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동기부여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를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9월달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수능 준비를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또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못하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제가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걸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먼저 문학 영역에서는 수능 날에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이랑 EBS 연계 교재들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도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선지들 그리고 답지들까지도 꼼꼼히 분석을 하면서 맞는 선지랑 오답인 선지를 가려낼 수 있는 저만의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에서 계속해서 지문 길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긴 지문을 효율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했는데 글의 큰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세부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내용이 어디 있었는지를 빨리 찾아갈 수 있어서 빠르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최대한 큰 그림을 보면서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줄이는 거랑 또 어려운 문제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다른 친구들은 수능 날 가까이 가면 쉬운 문제들을 많이 안 풀기도 하는데 저는 수능 전날까지도 쉬운 2, 3점짜리 문항들을 50문항씩 맨날 풀었고 채점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그 채점 결과를 물어볼 때 몇 번을 틀렸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총 몇 개를 틀렸는지만 물어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풀면서 제 실수를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제가 실수하는 패턴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다시 그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어려워서 답지를 봐야 할 문제와 어느 정도 어려워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인강 사이트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기도 하고 김동욱 선생님이나 현우진 선생님처럼 굉장히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메가패스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이트보다 제가 듣고 싶은 강의에 대한 좀 더 믿음직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메가패스가 다른 인강 사이트들에 비해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메가패스를 과목별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메가패스는 원하는 선생님이나 원하는 강좌를 언제든지 골라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처럼 처음에 아예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다지 선생님의 개념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한국사의 큰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고, 국어 같은 경우도 보통은 김동욱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듣다가 뭐 문법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하면 유대종 선생님 강의도 같이 찾아 들으면서 제가 유연하게 조정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문 길이랑 보기 길이를 엄청나게 길게 해서 난이도 조절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들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연습할 때도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계를 안 보고 국어 문제나 모의고사들을 푸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수능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주위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추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선생님이 김동욱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버티게 해주시는 멘토 역할을 해주신다고 해서 김동욱 선생님 강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습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김동욱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여서 수능 공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이게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감이 안 잡힌 상태였는데 그때 김동욱 선생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굉장히 실질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할 때는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막 진도를 결정하지 않아도 김동욱 선생님께서 진도를 나가는 대로 그 전에 뭐 지문들을 조금 읽어본다던가 문제를 조금 푸는 식으로 그 가이드를 제시하는 대로만 공부를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문이더라도 수능 시험장에서는 다른 부분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EBS 수능 특강이나 완성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줄거리나 스토리 전개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김동욱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다 커버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문법인데 그 선지들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기출문제들에 있는 지문들 그리고 지문들에 있는 개념에 대한 풀이까지도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이 어떻게 글을 읽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감이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단락 하나하나를 짚어주시면서 큰 흐름을 정리해주셔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 선생님 강의가 보통 대형 강의나 인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1년 동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멘토 같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수학 강의를 들을 때 현우진 선생님을 가장 많이 듣고 있기도 했고 수능 직전에는 기출문제들을 거의 다 풀고 외웠기 때문에 새로운 풀 문제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킬링캠프 문제들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듣게 됐습니다. 수능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가 항상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내용까지 공부하면 너무 심오하게 생각해서 틀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쉬운 내용만 배우면 어려운 문제에 가다가 막힐 수 있는데 수능에 나오는 수준까지 적절하게 어려운 문제들이나 어려운 개념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킬링 캠프를 이용했는데 킬링 캠프 같은 경우에는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 유형이나 형식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살짝씩 난이도를 높였기 때문에 실전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게끔 해주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그 문제들을 풀면서 넘겨야 할 문제와 아니면은 제가 풀어봐야 할 문제들을 구분하는 감각이나 감을 익히는데 킬링 캠프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친구들이 수능 직전에 다가오게 되면 기출 문제만 많이 풀거든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평가원의 눈에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현우진 선생님 문제들은 평가원의 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난이도만 살짝씩 높인 것들이어서 그 유형이나 패턴들이 굉장히 비슷해서 아 이런 문제들이면 수능에서 거의 그대로 내도 되겠다 싶을 만큼 좋은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는 안 나왔는데 그게 뭐 미적분 뭐 이런 거면 그 거기서 쓰인 뭐 개념이나 아이디어 같은 거를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 한국사 공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다지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가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 큰 흐름 같은 거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계속 듣게 되었어요.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개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친구들이 처음에 큰 흐름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파이널로 갈수록 친구들이 한국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다지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면 한국사에 따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까지는 무리 없이 커버할 정도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시간 관리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만의 노트를 뭐 거의 5권 정도 만들어서 수능 직전에는 그 노트만 반복해서 보는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사 공부를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막판에 불안하기도 하고 부담도 많이 됐는데 후배들은 1, 2학년 때부터 시간이 많을 때 굳이 뭐 교과서나 수능 특강이 아니더라도 쉬운 책을 사서 한국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읽고 뭐 사람 이름이라던가 지명 같은 거를 익혀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암기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공부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을 때 미리 책도 읽고 익혀두는 거를 추천합니다. 수능 생활이 1년이란 되게 긴 기간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공부하면서도 저만의 즐거움이나 낙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노래를 들으면서 한다던가 아니면 독서실에서 집에 올 때 산책을 한다던가 이런 작은 즐거움들을 마련해서 매일매일 그거를 보면서 버티려고 노력을 했고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안 나오거나 되게 힘든 날에는 저랑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울고 서로 위로를 하면서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 토론을 많이 해서 제가 하는 말 몇 마디에 힘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고 진로를 정할 때도 이런 말을 통해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변호사나 언론 쪽의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대학은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경영학과에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조직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다음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보통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이 듣는 인강이나 교재를 무작정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1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간 후에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이나 자기에게 맞는 인강 등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수능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그걸 성취하는 과정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경험들이 나중에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힘들 때마다 자기만의 작은 즐거움이나 낙들을 찾아가면서 지치지 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학교에 수능 만점 받은 선배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멀게만 느껴져서 저는 수능 대박이 신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능을 치르고 나니 주변에도 잘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모든 사람이 수능을 노리고 잘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고 좋은 결과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1년 동안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